최창규 본부장님 지금 바로 광고 없이 이제 들어 가실 거고요. 특히나 이제 저도 이 푸틴 관련된 연설을 좀 찾아보니까 대체로 그 내용은 자신들의 전쟁, 자신들의 심리학에 대해서 좀 명분을 쌓는, 그렇죠, 네. 예,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서방에 대해서 계속 책임을 좀 지우려는 그런 메시지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방의 공격을 많이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지게 됐다. 그리고 주권국으로서 올바른 결정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전체적인 상황들이 그 지난번 그 타이거 자산운용 오종태 이사님이 설명 주셨었는데, 이게 경제적 현상들이 정치적 결정으로 뭔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푸틴 연설에서도 명확히 나왔던 게, 아, 이 전쟁이 지금 뭔가 경제적 명분으로는 이미 끝났어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러시아의 정치적인 어떤 목표로 지금 지속되고 있고, 사실 중국의 봉쇄도 중국의 정치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어지고 있어서, 네,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경제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예측하기 어려운 장들이 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이럴 때 큰 돈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네, 여쭤보도록 하죠. 삼성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철프로님 목소리가 왜? 아, 제가 좀 목이 좀 잠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알러지 비염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약간 계속 꽃가루. 네. 꽃가루가 요새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자꾸 이게 좀 콧물이 나오다 보니까 목도 잠겼네. 이제. 네. 코로나는 아니. 코로나는 저는 한 달 전에 갔다 와서. 아, 갔다 오셨구나. 네네네. 네. 코로나 아니고. 예. 자, 그러면 알았습니다. 네,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과 함께 네, 오늘은 당연히 시장도 안 좋았으니까. 네. 뭐 ETF도 뭐 좋진 않았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액티브 ETF 얘기부터 먼저 꺼내볼까 하는데요. 제가 네, 액티브 ETF의 수익률을 보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액티브 ETF는 벤치마크가 아니라 레퍼런스 지수, 참고 지수라고 부르고요. 레퍼런스 지수와 코릴레이션, 상관계수가 0.7 이상이면 괜찮은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70% 정도는 지수를 복제하고 나머지 30% 정도는 매니저의 재량 에 의해서 좀 약간 알파를 노린 투자를 하는 상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좀 뭐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절대 수익률만 놓고 이 액티브 ETF가 좋냐 나쁘냐를 따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코스콤에서 화면을 하나 개발했습니다. 이 액티브 ETF가 참고하는 참고 지수 대비해서 아웃했는지 언더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화면을 하나 개발해서 잠깐 띄워드리면요. 예, 오늘 개발된 거고요. 아마 저한테 좀 홍보 좀 해달라고 좀 부탁을 했고요. 아마 코스콤에서 이 화면을 만들었으니까 아마 ETF 쪽 매매 많이 하시는 분들은 각자 증권사에 요청을 하시면 아마 유사한 화면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증권사에 요청을 하라고요? 예, 증권사의 HTS가 네, 코스콤에 있는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네, 각자 근데 우리가 HTS에 증권사에 전화해서 해달라고 한다고 해줄 리가 없잖아요. VIP만 해주죠. 정프로님 정도면 해주지 않을까요? 아, 이거 개인별로 따로 움직이는 화면이에요, 저거는? 아, 그렇진 않은데요. 네. 아마 한두 명이 요청을 해서는 좀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아니면 큰손님 그래. 정프로님께서 요청하시면 즉각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 화면을 자사 HTS에 도입할지 말지는 각 증권사의 HTS 개발팀이 결정하게 되거든요. 아, 저거는 지금 현재 어디 화면이에요? 코스콤입니다. 코스콤 화면이에요. 코스콤이 이제 저런 화면을 개발을 했고 저거를 이제 각사 HTS가 반영할지는 증권사별인데 보통 이제 정프로님 정도의 VIP가 이제 전화해서 네, 내가 저 코스콤의 저 2204 분석 자료가 필요하다 요청을 해주면 2시간 안에 해줍니다. 네. 아, 어려운 일은 아니군요. 정프로님 정도의 VIP면 2시간 안에 해결 가능. 일단 메리츠부터 하세요, 그러면. 메리츠 뭐 제가 내일 가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실 메리츠로 오시는 겁니까, 그러면? 가야죠. 메리츠로 오시죠, 정프로님. 알겠습니다. 예, 이 화면을 보시는 법은요. 네. 그냥 코덱스 K 메타버스 액티브라는 ETF가 있는데요. 이 ETF에 참고 지수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면은 아마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FN 가이드 K 메타버스 지수라는 것을 참고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 대비해서 성과가 얼마만큼 아웃이냐 언더냐라는 것을 오른쪽에 보여주는 화면이고요. 그리고 상관계수도 옆에 보시면 뭐 친절하게 나타나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나중에 또 한번 다시 설명드리도록 이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구현이 되면 뭐가 좋은 거죠, 저는? 아무래도 액티브 ETF를 고를 때에는 네. 참고 지수보다 좀 아웃퍼폼 하고 있는 그런 액티브 ETF가 좀 배팅을 좀 잘하고 있다 또는 웨이트를 잘 주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으로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팁은 뭐냐면 PDF, 즉 구성 종목을 다운을 쭉 받으셔가지고요. 네. 참고 지수와 웨이트를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참조지수에는 10%인데 이 ETF에서는 15%가 들어있다. 아. 그러면 5%포인트만큼 삼성전자를 더 좋게 보고 있는 거니까 종목을 고르실 때 여기서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ETF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네. 종목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 종목을 특히 제가 좋아하는 타임폴리오의 타임폴리오 액티브 ETF에 어떤 종목의 웨이트를 줬는지 그리고 메리츠의 존리 대표님께서 메리츠도 두 종의 ETF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종목을 웨이트를 더 많이 줬는지 아니면 어떤 종목을 줄였는지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으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예, 요걸 첫 번째 좀 가지고 와 봤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시장이 너무 어수선하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ETF를 골라야 될지 굉장히 고민에 많이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경제신문에서 저변동이라는 팩터를 좀 가지고 와가지고요. 요걸 좀 소개시켜드리면 괜찮을 것 같아서 갖고 와봤습니다. 변동성이 적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하락장에 혼자 웃은 저변동 ETF. 이 저변동이라는 것은 스마트 베타라는 팩터가 있습니다. 이 팩터라는 것은 강프로님이 좋아하는 하시는 논문을 쓰신 분들이 이 팩터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돈을 벌더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을 스마트 베타라고 부르고요. 그중에 로우 볼이라는 팩터가 있습니다. 저변동성이라는 말이고요. 말 그대로 변동성이 낮은 종목으로 바스켓을 구성했더니 시장보다 이기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변동성이 낮은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이 뭐죠? 업종으로 따지신다면 변동성 낮은 거 유틸리티 맞습니다. 담배 통신 네. 그렇죠. 결국은 경기 방어적인 성격 또는 고배당 성격인 종목들이 변동성이 대체적으로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표현은 안 했지만 결국 뚜껑을 열어보면은 배당 많이 주는 기업 그렇죠. 그리고 유틸리티 기업 그리고 가스공사, KTNG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저변동성 종목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고요. 약간 저런 종목들은 이게 저희가 그냥 뭐 편견을 갖고 있기로는 재미가 빠질 없어. 땐 덜 빠지는데 네. 오를 때도 잘 먹을 게 없는 약간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ETF 투자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네.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좀 지키는 투자가 맞지 않겠냐. 지금 이런 시장에서 많이 빠졌어 사야지 많이 올랐어 팔아야지 이런 논리로 접근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저한테 어떤 ETF가 좋냐라고 물어본다면 뭐 저변동성 ETF가 좋지 않냐 뭐 이렇게 좀 답변을 좀 드리고 있어서 마침 그 내용이 나와서 가지고 와봤고요. 그러니까 네. 변동성에 투자하는 거는 내가 이걸 투자해서 뭔가 수익을 만회해서 지금까지 손실을 메꾸겠다는 마음보다는 네. 있는 거를 좀 일정선에서 지켜가겠다는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투자하는 그렇습니다. 예, 예. 거죠. 그런데다가 저변동성 ETF가 다 배당 수익률이 높거든요. 그렇죠. 예, 배당 수익률이 높으니까 지금 이런 시기에는 약간 인컴이 발생하는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개인 투자들이 최근에 매매 많이 하는 ETF 중에서 리츠 ETF도 많이 투자하시거든요. 리츠 그렇죠. 네. 예, 리츠 ETF도 많이 투자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저변동성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셔도 되고 영어 써서 죄송하지만 로우볼. 예, 예. 변동성이 낮은 이런 식으로 검색하셔도 나오는데요. 로우볼 ETF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흥국, 킨덱스, 아리랑, 타이거, KB스타 이렇게 다섯 개 ETF가 있고요. 변동성 저변동성이라는 티커가 붙은 ETF는 코덱스 그리고 파워라는 두 회사에서 저변동성 ETF가 나왔으니까 요 ETF 아마 거래는 많지 않겠지만 이런 시장이라면 좋지 않을까? 좀 어느 정도 내 재산을 지키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변동성.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시장이 좀 어수선하다 보니까 최근에 또 공포지수, 대표적인 공포지수가 뭐죠? 빅스죠. 빅스. 맞습니다. 근데 이 빅스와 유사한 공포지수를 매일경제신문이랑 크래프트 아시죠? 크래프트? 예. 그 미국의 ETF 상장한 인공지능 업체. 예. 이 바닥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겠죠. 아, 예, 예, 김영식 대표가 이끌고 있는 크래프트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예? 제가 예전부터 알던 회사인데
그 어떤 쪽에 특화되어 있냐면 주문 체결 시스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주문 체결량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은 만약에 100만 주를 팔아야 되면 아침 몇 시에 팔고 어떻게 쪼개서 팔고 그러면 시장보다 좀 더 좋게 팔 수 있다. 이런 인공지능 체결 시스템을 개발했던 업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AI를 이용해서 미증시, 한국 아닙니다. 미증시의 투자 위험을 좀 조기에 체크할 수 있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만들었다라는 기사가 오늘 그 매일경제신문에 나와서 가지고 와봤고요. 저게 빅스보다 빨리 알려준다는 건가요? 빅스랑 좀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빅스라는 것은 좀 옵션 시장에서 옵션 매매하시는 분들이 미래 가격에 대한 반응 속도가 빠르니까 옵션에 내재되어 있는 내재 변동성을 그대로 갖고 온 게 빅스고요. 이 조기 경보 시스템은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아마 뭐 매크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확보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만드는 그런 약간 빅스랑은 같은 공포지수인데 결은 다릅니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이 크래프트와 매경이 만든 이 지수 말고도 이런 류의 공포지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신한 AI, 혹시 신한 AI 들어보셨나요? 신한 AI? 네, 신한금융그룹에 네. 소속되어 있는 회사고요. AI만 전문으로 하는 신한금융그룹의 회사입니다. 여기서도 신한 AI 마켓 워닝 시스템이라는 또 시스템을 만들었더라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 시스템을 신한금융그룹이 다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그 변동성을 참고로 앞서 말씀드렸던 매경 거는 제가 아직 데이터를 못 받아가지고 뭐 어떤 데이터를 썼는지 말씀 못 드리지만 이 신한 AI 거는 제가 좀 자료를 요청했어요. 좀 한번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이런 시스템을 쓰고 있고 데이터는 뭐 정형 관련 된 리스크 데이터, 비정형 인덱스 데이터, 그리고 비정형 이벤트 데이터, 현업 데이터 이렇게 한 총 800개 정도의 데이터를 써가지고 아마 공포 그 마켓 워닝 시스템을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아마 먼 미래에는 이런 매크로 리스크도 사람이 뭐 이코노미스트가 진단하는 것보다 네. 이런 AI들이 진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AI가 진단한 매크로 리스크를 바탕으로 해서 자산 배분하는 것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로보 어드바이저입니다. 네, 로보 어드바이저. 네, 로보 어드바이저들은 대부분 다 매크로 리스크를 체크한 다음에 지금 상황에서는 주식 몇 프로, 채권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하는 시스템들을 돌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머지않은 미래에는 뭐 이코노미스트가 사라지는 날도 오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 로봇 어드바이저나 뭐 AI 이런 것들이 그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 때는 네. 그런 뭐 현재 상황을 판단하거나 혹은 뭐 예측하는 거에도 굉장히 잘 할 것 같기도 한데 느낌이 네네. 이게 점점 이제 AI로 하는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그들이 네. 이제 자꾸 시장을 왜곡하거나 혹은 이제 방향성을 그들이 뜻하지 않게 주게 되진 않을까. 굉장히 그 올바른 지적이시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제가 티맵을 쓰는데 네. 가끔 티맵이 그 유도하는 대로 안 가요. 똑같은 네. 생각이거든요. 티맵을 쓰시는 분들이 100만 명이면은 다 요렇게 길 안내를 할 거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따라가면 오히려 길이 네. 막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티맵 따라가다 보면 점점 시간이 늘어요. 네, 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아요. AI 전략도 그 전략을 쓰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네. 알파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쓰시는 분들도 그렇죠. 워낙 없고요. 쓰시는 분들도 워낙 없고 또 아직은 좀 이런 AI가 내린 결론이나 판단에 대해서 불신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심지어 제가 로보 어드바이저를 분석할 때 초창기에는요. 네.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로보 어드바이저에 의거해서 자산 배분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제시했을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컴플레임이 들어왔어요. 항의가 들어왔어요. 야, 로봇이 했는데 왜 마이너스가 나? 야 이렇게 잘한다 놓고서 왜 마이너스가 나? 그래서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한 그 수준, 그러니까 현재 사람들의 기대치와 이상과의 괴리가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을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예, 예, 예. 아직까지는 정프로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네. 상황들은 연출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전에 그 정프로님이 이게 VIP급에 역시 걸맞는 질문을 주셨는데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금융시장의 좀 본질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라는 쪽에 있어서 모든 자산들이 어쨌든 뭔가 대중화된 다음부터는 수익률이 둔화되거나 하는 것들이 굳이 뭐 AI, 뭐 로봇 이쪽 아니어도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어쪽 시장에서도 네. 항상 벌어지는 시장인데 그러니까 이제 좀 뭔가
좀 남들이 보지 않은 뭔가를 계속 찾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그러니까 AI도 진짜 나중에 뭐 누구나 다 쓰게 되면 사실 오히려 사람이 하는 게 날 수도 있지 않은 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진짜. 네. 그리고 또 AI가 뭘 갖고 자꾸 학습을 하는지에 따라 조금 이제 결과가 좀 달라지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뭘로 배우냐? 코스닥에서 아주 매운맛으로 배우네요. 이 AI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굉장히 진하게 진하게 배운 AI. 네네네. 아유, 네. 그러면 AI가 포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네. 가지 갖고 왔는데요. 제가 ETF 특히 코스피 100 ETF를 메인으로 하고 있는 운용사다 보니까 코스피 200의 정기 변경에 대해서는 꼬박꼬박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 유안타 증권의 고경범 애널리스트가 코스피 100 정기 변경 예상 종목을 발표를 했습니다. 참고로 코스피 100 정기 변경은 1년에 두 번이고요. 네. 6월 만기 때 한 번, 12월 만기 때 한 번 이렇게 두 번 합니다. 지금은 5월 만기 기가 다가와 있는 주기 때문에 한 달 전에 이런 내용을 벌써 발표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요즘은 남들보다 좀 빠르게 발표해서 먼저 이 이벤트를 이용하는 것이 네. 알파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서가 좀 빨리 나오고 있는 겁니다. 코스피 100 잠깐 말씀드리면 FNF, SD바이오센서, 메리츠화재, 하나투어, 일진하이솔루스, 하이시멘트, 케이카까지가 코스피 100에 신규로 편입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반면에 뭐 부각약품이나 SK 풍산, SK 디스커버리, 영진약품, 영진약품 있네요. 영진약품 편출될 예상으로 나타나고, 편출이요? 예, 편출 영진. 예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영진 구론산바몬드가 예전에 참 유명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네. 요거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시가총액이랑 업종 대표하는 시가총액으로 끊기 때문에 발표되는 날짜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가 좀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100% 정확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증권사에서 아마 정기 변경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아마 대략 한 5명에서 10명 정도의 애널리스트가 정기 변경 예상 종목들을 발표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 종목들에 대해서 그냥 한 보고서만 보고 판단하시기보다는 좀 여러 개 보고서를 보시고 네. 그중에 공통되는 종목 중심으로만 좀 이벤트적인 측면에서 활용하시는 것이 어떨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말씀하세요. 네. 혹시 그 코스피 200 이걸 이제 주로 하시잖아요. 네네네. 코스피 100 ETF를 네. 제가 한 10년 전에 샀어요. 네네네. 10년 지금 뒀잖아요. 그거 예, 얼마나 돼 있습니까 지금? 10년 전에는 아마 코스피 100 지수값만 보시면 되는데요. 네. 10년 전에는 코스피 100 지수값이 100포인트 대였습니다. 지금은 300포인트 대고요. 그러니까 배당을 빼더라도 한 3배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년 전 기준으로 보면. 네네네네. 10년 전에. 네. 아,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코스피가? 네, 그 정도 올랐습니다. 10년 전이면 2012년 2010년 아닙니까? 정도라고 지금 2022년이니까 그냥 산술적으로 2010년, 11년, 2011년에 미국 금융 그 미국 신용 등급 하향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안 좋을 때 빼고요. 아, 예. 예. 예, 예. 예를 들면 한 7, 8년 전쯤이라고 치면 그럼 한 두 배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아, 두 배 정도. 예, 예. 생각보다 많이 올랐네. 네. 그리고 코스피 100의 배당 수익률이 대략 네. 한 1.5%에서 코스피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코스피 200이? 아, 코스피 200과 코스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딱 네.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의 비중입니다. 코스피에서는 종목 수가 많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비중이 30%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코스피 200은 삼성전자 비중이 3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스피가 좋냐, 코스피 200이 좋냐 그 말을 뒤집어 보면은 삼성전자가 더 많이 가져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덜 가져가는 게 좋습니까? 요 질문과 똑같고요. 삼성전자가 최근 몇 년간 주가가 그래도 액면 분할하고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에는 코스피 200이 좋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좀 기었던 구간에서는 코스피가 좋습니다. 정호는 약간 지금 표정이 10년 동안 주식하지 말고 코스피 200만 들고 있을 걸 하는 그런 표정은 아니신 거죠? 10년은 안 했는데 네. 근데 이게 그 코스피 지수랑 뭐 큰 차이는 아니죠? 어쨌든 예, 큰 물론 차이는 이제 아닐 겁니다. 예. 그럼 그렇게 보면 한 10년 동안 네. 별로 뭐 큰 재미 못 봤을 것 같은 느낌도 살짝 있긴 한데 지수대로 보면 2000에서 대략 2000에서 2600 정도 지금 온 거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30% 뭐 플러스 이제 10년간의 배당이죠. 예예 예. 아, 그리고 배당 배당이. 수익률이 코스피 100은 1.5% 정도 되니까요. 아. 그거를 뭐 10년 동안 복리로 받았다면 최소 배당만 20% 정도 수익이 났죠. 그런가요? 예예 예. 뭘 해도 하여튼 뭘 비교해도 하여튼 저랑 비교하시면 그거는 이제 네. 옳은 비교는 아닌 예,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첫
첫 파트에서 비교할 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첫 파트에서 말씀드렸던 게 액티브 ETF를 성과 분석할 때는 참조 지수와 잘 비교해야 된다. 아, 그렇죠. 네, 참조 지수가 정프로 지수면은 피어 그룹을 아웃퍼폼이 막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네. 자, 요 정도 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퀀트 전쟁 강환국 그리고 유명관 위원 모시고 이야기 들으니까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 우리 삼성 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프리미엄 특전 릴레이를 소개합니다. 올 한 해 지혜의 풍요와 더불어 삶을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3프로TV가 전격 지원해드립니다. 의자계 명품 허먼 밀러 1년간 쭉 50만원 특별 지원해드리고요. 5월에는 무려 3개의 문화 특전을 더 쏘겠습니다. 1분 전성 매진의 신화 뷰티풀 민트라이프 페스티벌 초대권 증정과 화제의 기대작이죠. 영화 범죄도시 2 최초 시사회 티켓도 드립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고더코 프로의 프리미엄 골프 특강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최고의 경험을 아낌없이 제공해드리는 프리미엄 교육 프로그램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